방탄소년단의 RM이 템플스테이 차담에서의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이어 또 한 번의 사생활 침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정보기술 IT 개발 업무 담당 직원인 A씨가 3년간 18차례에 걸쳐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직원 A씨는 RM의 승차권 내역을 비롯해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열람했다고 합니다. A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코레일은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A씨는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했다 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코레일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RM은 해당 뉴스와 함께 이모티콘으로 불편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라키가 팀을 탈퇴한다고 합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7년간 아스트로 멤버로 함께 해온 라키와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당사와의 전속 계약과 아스트로 멤버로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밝혔다. 라키는 배우 박보영과의 열애설이 불거지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열애설이 제기됐고 박보영 측은 라키와 숨은 그놈 찾기 작품을 함께한 좋은 동료 사이 라며 부인했지만 라키 측은 박보영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며 한쪽만 열애를 인정한 애매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습니다. 팬들은 박보영을 아스트로 앨범 작사가에 참여시키고 뮤지컬 초대 및 응원 커피차 등을 보내며 애정을 과시하는 반면 팬들과의 소통에는 소홀하게 임했다는 불만이 이어지며 결국 라키는 소속사와 아스트로를 떠나게 됐습니다. 배우 유아인의 머리카락에서 마약 4종이 검출되었습니다. 유아인 머리카락 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대마와 프로포폴에 이어 코카인과 케타민까지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마약 4종의 투약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유아인은 곧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유아인이 지난 21년 총 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프로포폴 외에 코카인과 케타민까지 투약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아인의 마약 투약 논란에 유아인과 다수의 차기작을 계약한 넷플릭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중 유아인 주연의 영화 승부와 드라마 종말의 바보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은 물론 지옥의 후속편도 오는 6월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유아인의 마약 이슈로 인해 유아인이 출연 작품들의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